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화웨이 P9 카메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타 스마트폰들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P9의 카메라 성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인터페이스를 살펴볼게요. 카메라를 실행하면 본 영상과 같이 보이는데요.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다양한 카메라 모드 변경을 할 수 있고요. 왼쪽으로 밀면 설정 화면으로 진입합니다. 먼저 카메라 모드 변경을 실행해 보겠습니다. 뷰티 모드, 뷰티 비디오, 라이트 페인팅, 워터마크 등 다양한 모드를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 흑백 모드를 관심있게 살펴보십시오. 왜냐면 화웨이 P9은 RGB 센서와 흑백 센서의 두 가지 듀얼 렌즈를 탑재하였는데요. 이를 통해 기존 스마트폰 흑백 사진과는 확실히 다른 디테일의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. 듀얼 렌즈의 장점으로 저조도에서 밝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. 실제로 광량이 부족한 실내 촬영을 다양하게 해봤는데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. 이는 라이카와의 공동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가능해진 부분입니다. 그 외에도 야간 사진, 슬로우 모션, 파노라마, 타임랩스 등의 다양한 모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은 촬영 화면의 모습인데요. 상단에 보면 몇 가지 항목들이 보입니다. 첫 메뉴는 셀카 전환 버튼입니다. 셀카 적용 시에는 뷰티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.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피부 보정이 가능합니다. 피부 트러블 때문에 셀카가 고민이셨다면 뷰티 모드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메뉴로 들어가니 다양한 컬러 필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이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 촬영 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. 세 번째는 표준, 생생한 색, 부드러운 색의 라이카 필름 모드를 통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넓은 조리개 촬영 모드인데요. 이를 통해 촬영하면 얕은 피사계 심도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단, 2m 이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체의 사진을 찍을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. 해당 모드로 촬영하면 촬영 후 터치하여 초점을 다시 맞추거나 필터 선택 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 매우 신기합니다. 아마 아웃포커싱 사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해당 기능은 최고의 P9 카메라 기능이 될 것입니다. 특별한 설정 없이 멋진 아웃포커싱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진짜 신기해요. 프로모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당기면 감도를 바꿀 수 있고 셔터 스피드와 화이트 밸런스를 별도로 조절해 각 개인만의 특징이 담긴 전문적인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.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 설정으로 들어가면 해상도 조절, GPS 태그, 자동으로 워터마크 추가 항목들이 보이는데요. 제 촬영 결과물들을 보면 워터마크가 보이잖아요. 모두 자동으로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. 워터마크는 기본 외에도 다양하게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카메라 눈금, 타이머 설정, 오디오 제어, 스마일 셔터 기능도 제공합니다. 간략하게 화웨이 P9 카메라 기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생각보다 기능도 다양하고 성능도 뛰어납니다. 라이카라는 브랜드가 괜히 따라오는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카메라 기능에 특화된 멋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